네, 개인 단식 우승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일 것 같은데요. 그 우승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. 일단 실업 올라와서 처음으로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네. 화성시청으로 뛰는 마지막 시합을 좋게 장식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네. 상대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어요. 네. 네. 특히 황진아 선수 또 어려운 상대였는데 어떤 각오로 또 어떻게 경기를 또 풀어나갔나요? 제가 너무 이기고 싶다고 생각하면 항상 게임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조금 내려놓고 차분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조금 게임 플레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차분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. 눈빛에서는 이기고 싶다는 의지가 계속 타올랐거든요. 아,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 혹시 내가 실업 무대에서 언제쯤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가 좀 있었나요? 25 전에는 한번 우승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룬 건가요? 그렇죠? 네. 축하드립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25 전에 하나 목표 이뤘으니까 네. 이제 그 앞으로 그 다음의 목표를 또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. 그 목표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. 일단 올해 국가대표 상비군에 좀 들어보고 싶고요. 앞으로 더 우승 더 많이 해보고 3관왕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네. 대단하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포부는 잘 크게 가지고 또 그거 그렇죠. 목표가 있어야 또 달려가잖아요. 자,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유시우 선수가 조금 더 차분해하고 침착해져야 될 것 같고요. 급해지는 것 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. 성격이 급하군요. 네. 진짜 마지막으로 첫 우승이니까 네. 네, 감사한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게요. 일단 저희 김영석 감독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심점주 단장님도 감사드리고 코치진이랑 응원해주신 저희 팀 모두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감사함이 더 유시우 선수가 책임감을 갖고 더 멋지게 경기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. 우승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